예, 지금이 7시 17분인데요. 백년산 근린공원 은평정 2.1km. 예, 은평정이라면 이제 그 백년산 정상까지 가는 건데, 거기까지 갈 것은 아니고, 예, 연희로군요, 연희로. 여기가 이제 홍은사거리, 저쪽이 유진상가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, 예, 백년산을, 본격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, 요 앞에, 요 일대 요 구간만, 예, 살짝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건데요. 예. 어디 보자. 그린 트레일스, 초록 숲길, 백년산 구간. 예, 이쪽으로 갈게요. 이쪽 바로 올라가는 게 있네. 아마 이리 올라가는 거 맞겠죠? 설마 뭐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? 이쪽으로 가도 무슨 길이 있나? 이쪽에도 무슨 저 여기 계곡길이 있으니까, 계곡이 있고 큰 마을이 있으니까 아마 그쪽도 있을 텐데. 자, 오늘 의도하는 바는, 네, 오늘은 이제 백년산을 막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. 요 홍은사거리 방면,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백년산으로 말하자면은 남동쪽, 예, 남동쪽 구간을 조금 걸어보려고 하는 건데, 초록숲길, 아, 요게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. 어디 보자. 여기서 보면 초록숲길, 이게 총 그럼 얼마야 거리가? 아, 은평정까지 가서 돌아오는 건데 5.43km, 3시간. 아,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저쪽에, 에, 은평정으로 해서 팔각정으로 해서, 에, 저쪽에 저 등기소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총 5.43km, 3시간. 5.43km. 네, 요거는 이제, 에, 뭐 제가 평소에 다니던 하루치 그건 아니지만, 예, 상당히 걷는 거고요. 오늘 이제 기획 의도는, 예, 그렇게까지 걷는 건 아니고, 예, 이렇게 좀 산책 코스. 예, 산책 코스도 되고, 정확히 말하면 이제 주말에만 걷기를 하니까요. 예, 그래서 이제 평시에도 좀 아침에, 아침 시간에 간단하게 걸을 길이 없을까 해서 그 루트를 개척하러 지금 맞습니다. 네. 이제 뭐 제 영상 뭐 꾸준히 보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, 뭐 아마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어쨌든 근래 이 서대문 홍은 홍제 지역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유가, 제가 최근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. 네, 저쪽 구로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해서, 네, 그래서 이제, 네, 이 홍제 홍은 지역이 집중적으로 요즘 제가 탐방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요. 예, 본의 아니게, 예, 거주 지역을 드러내고 말았네요. 뭐 숨길 일도 아니죠, 뭐. 아, 여기 또 이렇게 길이 갈리는구나. 예, 홍은사거리가 180m고, 아, 잘 뵙고 싶죠. 이게 지금 홍은 아이파크 아파트 뒤쪽인데요. 저쪽이 저게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고, 백년정, 아니죠, 은평정은 저쪽이죠. 예. 예.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. 백년공원, 홍은사거리, 전망대 230m. 네. 이 길도 뭐 언젠가 한번 장차 한번 가봐야 될 텐데, 일단 오늘은 이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죠. 네. 가파르긴 해도 이렇게 계단으로 딱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뭐 올라가지는 거죠, 뭐. 탕춘대성 코스로 인왕산 올라가는 것도 보안이 그 성불사 위쪽에 능선까지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. 어쩌면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죠.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그 뒤로도 조금 더 오르는 코스가 있긴 한데, 이제 오르는 고도는 좀 더 올리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힘들지 않을 것으로. 아이고. 완전히 계단길로 형성되어 있구나.
사진이라는 게 뭐 아무리 낮은 산을 올라도 이렇게 결정적으로 한 번은 쫙 이렇게 고도를 높여줘야 되는 구간이 있는 법이죠. 뭐 대개 무슨 뭐 깔딱고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, 오늘 이제 미세먼지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, 그래도 뭐 글쎄요, 옛날에는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다녔는데 그래서 지금도 뭐 제가 체감하는 걸로는 그렇게 공기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. 소위 말해서 전망대가 거기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있거든요. 팔각정 같은 게 하나. 제 생각에는 팔각정 근처로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말할 수 보았으니까 아마 거기가 전망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계단 구간을 마치고, 좀 느린 구간이 있는데요. 자, 전망대 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